자, 1대1 한국 대결 다음 대결 팀을 소개해 드립니다. 야, 이분들이 여기서 맞붙게 되네요. 아유, 어떻게 심사를 해? 아, 왜 이렇게 해? 뭔데? 아, 야, 왜? 아, 누구야? 누구야? 김태현. 어머나, 어머나. 어머, 세상에. 어머, 이런 사람. 자, 10살 김태현. 반대 키마우스야? 지목을 당한 참가자는 김다현입니다. 13살 김다현. 아이고, 귀여워라. 그 와중에 너무 귀엽다. 이건 아니야. 야, 신동 대 신동이다. 아유, 얘들아. 아유, 예뻐라. 미키 미니야. 10대 어린 친구들의 대결입니다. 왜 그래? 그래. 그거 진짜 못해. 나도 못해. 반납, 반납. 자, 볼게요. 선택해요. 아, 너무 미안해. 아, 너무 미안해. 지가 이길 거라서 미안해? 그래, 그럼 만만하게 보는 거네. 아이고. 제가 뽑는 거. 제가 나 뽑는 거 아니야? 미안해. 갑자기 나 뽑는 거. 다현이 선택할 것 같아. 그렇게 다현이랑 붙고 싶어 하지 않았어? 자, 태현 씨의 선택은? 김다현 너 나와! 김다현 너 나와! 미안하대! 미안하대! 오케이! 이길 거라 내가! 내가 이길 거고! 김태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때 딱 태현이가 처음으로 딱 뽑혔을 때 아, 날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저를 딱 보는 거예요. 나겠네. 그래, 예상했던 거니까. 그래서 맞죠. 제가 그 데스매치 뽑을 때 다현이를 상관없이 한번 뽑아야겠다 했는데 마음에 결정했어요? 네. 좋습니다. 상하고 싶은지 마음에 결정했으면 이름을 얘기하고 누구? 태현이 너 나와! 태현이 너 나와! 태현이 너 나와! 태현 언니가 저를 뽑아버려서 너무 그 아쉬움이 남아서 다현 언니를 뽑게 됐습니다. 다현 언니 언니랑 나랑 1대1 데스매치에서 만났으면 언니 없었을 텐데 언니 없었을 텐데 이제 언니랑 나랑 만났으니까 오늘 친천으로 돌아가련다. 진심이 담겼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태연아, 내가 너랑 데스매치를 했었어도 똑같이 내가 진이었을 거야. 아하. 그러기 때문에 너는 오늘 부안으로 가야. 근데 얘들아. 오 마이 갓. 자, 부안으로 갈지 진천으로 갈지. 와, 릴렉스 릴렉스. 야! 너무 무서워. 왜? 꿀잼, 꿀잼, 꿀잼. 참고로 부안은 와, 아, 김태현 양의 고향입니다. 고향이죠. 아우, 팝콘 좀 갖다 주세요. 리허설을 지켜본 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이 무대 예, 귀여움 한도 초과 예정입니다. 네, 너무너무 귀여운 예, 그런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귀여움 한도 초과. 귀여움에 빠져서 이 두 사람의 실력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면서 태연 양, 다연 양 준비되셨죠? 네! 자, 아유, 그럼 자, 이 밝은 목소리가 끝까지 유지되길 바라면서 두 사람의 대결을 시작합니다. 파이팅!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근데 준비 진짜 많이 했구나. 어머. 아, 어떡해. 어둠은 우리 무기 봐. 내 사랑 날 어둡아.
별로 장난 아니죠. 아, 귀여워. 나만 보면 뭐가 좋은지 떨어져서 살 수 없대요. 안아달라고 업어달라고 툭 가면 뜻이구네요. 별은 없어도 착한 내 사랑 내게 와요 내 사랑. 가끔씩의 요스런 닭살 멘트로 웃게 하는 센스도 있고. 우리 되게 좋네. 소풍 가는 애처럼 도시락 들고 점심도 함께 하세요. 거부만 부립니다. 내 사랑 날 부르봐. 거부만 부립니다. 내 사랑 날 부르봐. 거부만 부립니다. 사랑해요 거부만. 놀아달라고 가면 떼쓰고 내요.